써씨 촬영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제가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써씨가 오늘 신발을 리뷰하려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써씨가 얼마나 프로인지 아니면 그동안 편집발이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네.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속도 3분 리뷰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한국인은 3분. 자신이 없는데? 3분 안에 리뷰를 하셔야 되고요. 네. 분마다 제가 시간을 불러드릴 거예요. 네. 3분이 끝나면 카메라를 끌 겁니다. 알겠습니다. 편집 없고 원테이크이고요. 무섭네. 촬영이 끝나면 바로 자막 따라서 그대로 업로드 됩니다. 편집 개꿀? 자, 준비하시고 네. 생각을 정리하시고 준비되시면 타이머를 틀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말하면서 막 생각이 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사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스니커 리뷰. 오늘은 피디님 말씀대로 한번 3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스니커신이 굉장히 핫하죠. 특히 7월 8월이 예쁜 모델들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발매된 트래비스 스캇이랑 또 프라그먼트 조던 여러분 당첨되셨나요? 저는 당첨이 아쉽게도 안 돼가지고 그것도 만약 당첨되셨으면 리뷰를 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고요. 또 올해가 덩크의 해라고 할 만큼 덩크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국뽕이 차오르는 이 서울 덩크가 발매 해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발매일은 이제 8월 12일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첨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이게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풀렸나봐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당첨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시세를 보니까 어제 딱 발매했을 때는 리셀가가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였지만 이제 오늘 다시 보니까 한 2, 30만원대로 아주 리셀가가 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이거 하나쯤도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를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요. 흰색,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컬러웨이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다 태극기 컬러웨이잖아요. 근데 태극기 컬러웨이라고 또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또 컬러로 보더라도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컬러웨이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보시면요. 왼쪽 발에는 빨간색, 그리고 오른쪽 발에는 파란색 스웃이, 그리고 아웃솔도 보시면 왼쪽은 파란색, 그리고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약간 믹스매치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웃솔도 보시면 약간 반투명 밑창으로 해서 이것도 정말 커요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 딱 셀카 찍으면 바로 인스타각.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 한쪽 이 신발만 보더라도 이 한쪽에 이 모든 태극기 모든 컬러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믹스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뭔가 귀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혀탭에 보시면 여기 또 태극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 옆에 바로 이렇게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는 게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힐컵에도 보시면요, 여기 나이키가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국뽕이 너무 차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저는 2018년에 발매했던 조던 3 모델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이제 우먼스로 다시 발매가 됐었는데 저는 그것도 아쉽게도 당첨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그 당첨이 그때 됐었다면 이걸 같이 비교하면서 리뷰를 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걸 또 보니까 그 피스마이너슨이랑 카시나 덩크도 이제 그냥 해 젖듯이 한글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카시나도 이제 셔틀백 카시나라고 적혀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토박스 부분에 에나멜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쉽지 않나. 이게 가죽으로 돼 있으면 더 이뻤을 텐데, 그리고 이 박스도 좀 더 스페셜리스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좀 약간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슈레이스도 보시면 건곤건니가 적혀있는데 이것도 정말 커요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페셜 박스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갖고 싶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요, 이것도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같이 믹스매치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았죠? 5초.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